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인터넷과 SNS, 다크넷에서 퍼지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사법을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추적 후 마약 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가 시작됩니다. 현장 단속에는 경찰뿐 아니라 식약처 마약류 감시원 154명도 동시 투입돼 경찰이 의뢰한 마약류 48종의 성분 분석을 지원합니다. 마약사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. 경찰은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 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추징 보전을 청구하도록 검찰에 통보하는 방침입니다. 불법 수익은 국세청이 나서 세금 추징을 합니다. 집중 단속 기간 경찰청이 긴급을 해한 마약류의 성분 검사는 식약처에서 빠르게 그 결과를 분석 통보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또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는 적발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하게 삭제 차단되게 할 방침입니다.